지난 18일 진행된 애플의 신형 M1 칩셋 발표 행사에서 애플 스스로 역대급 성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스스로 놀랍다는 결론을 내섰습니다. 이에 질세라 구글도 자체적으로 제작한 SoC, 시스템 온 칩인 텐서를 장착한 구글 픽셀 6 시리즈를 현지 시간 19일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이 올 가을 대전을 위한 모든 포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물론 중국 업체들이 폴드블폰을 비롯해 다양한 라인업을 준비 중이지만 번외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글은 자체 제작한 텐서 칩셋을 장착한 픽셀 6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 상태입니다. 삼성도 점유율 유지와 확대를 위해 폴더블폰 공개와 갤럭시 S22 시리즈 출시 준비로 시동을 건 상태인데요. 애플 역시 아이폰 13으로 역대급 판매량 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픽셀 6 시리즈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면 텐서 칩셋이라 하겠습니다. 전작인 픽셀 5보다 CPU 성능을 80% 개선했다고 구글에서는 밝혔는데요. 구글 자체적으로는 가장 큰 모바일 하드웨어 혁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 그런지는 사용자들의 실사용 후기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만약 괜찮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삼성 갤럭시 시리즈는 물론이고 아이폰 인기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는데요.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텐서 칩셋을 기대해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전 픽셀 시리즈의 경우 디자인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디자인도 개선되었는데요. 픽셀 6는 광택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픽셀 6 프로는 무광택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 후면 상단에 가로형 막대 모양의 카메라 범퍼가 있는데 여기에 렌즈를 가로로 배열한 카메라 형태입니다. 턱만 없으면 갤럭시 S10을 연상시키는 카메라 모듈 디자인입니다. 후면에는 중앙에 G 로고가 파스텔 톤으로 새겨져 있는데 아이폰 4가 로고가 떠올라서 개인적으로 이런 로고가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컬러는 픽셀 6의 경우 클라우디 화이트, 소타 써니, 스토미 블랙, 프로 모델은 소타 시폼, 킨타 코럴, 스토미 블랙 등의 각각 3종으로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컬러 이름이 좀 어렵네요. 디스플레이는 픽셀 6 프로 모델에 6.7인치 LTPO 아몰레드가 적용됐고 아이폰 13과 같은 10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이 적용돼 부드러움과 배터리 효율성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픽셀 6에는 6.4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9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두 모델 모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강화 유리가 적용됐으며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광학 지문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두 모델 모두 IP68 방수 방진 기능을 제공합니다. 픽셀 6 카메라는 두 모델 모두 1대 1.3인치 센서를 내장한 5천만 화소 광각 카메라와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됐고 프로 모델에는 400 광학 줌이 가능한 4800만 화소 잔망경 망원 카메라가 추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사진에서 원하지 않는 사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매직 E 레이저, 얼굴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을 때 알고리즘을 사용해 피사체를 선명하게 해주는 페이스 유블러 등의 새롭게 추가된 기능도 이색적이긴 합니다. 스펙은 램 용량이 픽셀 6가 8GB, 저장 공간은 128GB, 256GB, 픽셀 프로는 12GB 램과 128GB, 256GB, 512GB 저장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픽셀 6에 4600mAh, 프로는 5000mAh 용량이 탑재되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유선을 통해 최대 30W의 고속 충전을 제공하고 구글의 새로운 픽셀 스탠드를 이용해서 각각 21W와 23W 속도의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1을 기본 탑재하고 출시일로부터 3년간인 2024년 10월 말까지 OS 업데이트와 5년간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펙을 놓고 보면 갤럭시 S 시리즈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지 여부인데 픽셀 6는 $599, 하나 약 706,000원부터 시작하고 프로는 $899, 하나 약 159,000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애플 아이폰 13 미니가 $699, 삼성 갤럭시 S21 $769보다 일반 모델은 가격이 낮으며 프로 모델 역시 아이폰 13 프로 맥스 $1,099, 갤럭시 S21 울트라 $1,199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만한 가격 수준이라 생각되는데요. 판매는 오는 28일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국내 출시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반응이 좋다면 국내 출시도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체적인 칩셋을 탑재한 상태라 자부심을 느낄 만한 구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객단가가 높은 한국 시장을 집중 공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과연 실사용기를 통해 어떤 평가를 들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군요.